연애는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과정이에요. 저는 스킨십의 제왕이에요. 왠 줄 알아요? 저는 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개 스킨십이라고 그러면 손을 잡고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하려고 그러면 어두운 곳으로 상대를 이끌어 가잖아요. 연애 초보들은 항상 진도만 생각해요. 손, 키스, 섹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나게 돼버리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착각하게 되는 거죠. 사랑도 쉬운 것이라고. 핑계란 말이에요. 자, 유명한 노래가 있죠. 존 레논의 러브라고 아세요 혹시? Love is touch. Touch is love. Love is 뭐? 터치인거에요. 자, 이 커플들 아세요 혹시? 올랜더 볼룸과 미란다 커 커플.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저렇게 눈빛으로 키스를 하고 있어요. 연애 고수는 눈빛으로도 키스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서로 쳐다보면서 어떻게 어깨박을 살포시 잡았잖아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개를 들고 있고 개를 또 이렇게 끌고 가고 있고 손잡으면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근데 손을 꼭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포옹하잖아요. 우리는 손잡고 진도 나와야 되거든. 키스 나와야 되거든. 언제 뒤에서 한번 포근하게 안아준 적이 있냐고. 마음부터 열어야지만 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진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부터 왜 열어야 되는 줄 알아요? 마음부터 열어야지만 마음이 몸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어느 커플이 제일 아름다워 보이는 줄 알아요? 여기 보면 저는 고등학생들 커플 보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교복을 입고 항상 손을 잡고 다녀요. 항상 손을 꼭 잡아주세요. 마음을 오르만지는 손길로. 자, 다음으로 안내. 안내는 터치의 구실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 신호 띠리리리 띠리라다 우리 저기로 가 이러면서 덥석 잡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 그러면 욕망의 손길로 느껴지나요? 아니면 뭘로? 나를 케어해주는 느낌인 거고요. 상황과 반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 탈 때 저는 뒤에서 올라갈 때 뒤에서 한 번씩 사람 꼭 안아주기도 해요. 남들이 보든 말든. 자, 다음으로 터치는요, 내가 손을 대는 것만 터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후각도 터치한단 말이에요. 향수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섹시하지 않지만 섹시한 향기를 사용하게 되면 나의 섹시하지 않은 이미지와 이 향기가 섞이면서 상대방의 감성을 터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적으로 유혹자들은 항상 한을 중요시했어요. 왜? 나랑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코를 터치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향수를 자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항상 이 향수야.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상대가 가다가 이 향만 나타나도 누가 생각난다? 내가 생각나는 거. 이미 향기로 마음을 터치한 거란 말이에요. 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터치의 구실점이 관리예요. 특히 여자분들, 자기 혼자만 핸드크림 바르지 말고 남자도 한번 정성스럽게 발라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나이 들면 흰머리 같은 거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뽑아주는 것도 뭐다? 터치인 거예요. 이것은 왜 내가 터치를 강조하냐면 엄마만이 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만이 터치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 기술도 참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는 기술인데 그렇게 안 친한 사이에서 이 너 요즘 뭐 어플 같은 거 재밌는 거 있어? 구경시켜줘 이러면 또 구경시켜준단 말이야. 그러면 액정이 뭐다? 크나요? 작나요? 작죠? 향수를 이따 뿌리면 뭐다? 가까이 가면 일단 코를 자극하잖아? 그러면서 같이 보자 하면서 약간 머리와 머리를 맞대면서 좀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어깨 손을 또 올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면서도 뭐다?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터치로 나의 마음을 전해주려 하기보다는 진도?
손 잡으면 키스, 키스다임 뭐. 그러니까 진도 자체가 막히는 건 거야.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키스를 잘하려면 혀로 뭐 종이하고 접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술을 몰라서 상대방을 만족시켜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전달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킨십 기술 연마에 진도 나갈 생각에 급급하겠죠. 그냥 실패하는 거고요. 이 분산법과 파트법은 정말 연애 고수만이 알고 있는 기술이에요. 분산법은 뭐냐면 키스를 할 때 손을 꼭 잡아준다든지 머리를 쓰다듬어준다든지 꼭 포옹해준다든지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A trace of pleasure or regret Maybe my treasure or the price I have to pay She may be the song the summer sings Maybe the chill the autumn brings 분산법을 사용할 줄 알면 뭐다? 같은 키스를 하더라도 훨씬 마음을 애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파트법은 뭔지 알아? 연애 10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딱 키스만으로 끝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기서는 딱 키스까지만. 그 키스까지만 했을 때 그 만족감과 아쉬움이 극도로 상대방의 마음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얼마만큼 상대방과의 어떤 터치에 대해서 표현을 잘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저는 이렇게 손을 잡고 가잖아요. 얘기를 해요. 야, 자기랑 이렇게 손 잡고 가니까 정말 마음 편해지는 것 같아. 안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자기를 꼭 안고 있으니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스킨십에 대한 좀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단순히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빛만으로 키스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그 어떠한 테크닉 없어도 누군가의 마음을 진실로 애무할 수 있는 스킨십의 죄앙이자 사랑으로 풍족한 그런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유혹자가 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연애를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는 돈만 많으면 된다. 한국 남자들은 차에 되게 민감해요. 벤츠만 있으면 모든 여성을 유혹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에 빠졌단 말이야. 저기요! 좀 전에 지나가시는 거 봤는데 연락 좀 하지 말씀해주시면 안 돼요? 네? 변하지 않는 가치를 이 차에 담을 때 그 차는 내가 되고 나는 나의 차로서 누군가를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가치를 이 차에 싣고서 누군가의 마음을 쟁취할 수 있는지 자동차 데이트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과 향기. 자, 무슨 향 좋아하세요 혹시? 라벤더. 그러면 저는 라벤더 방향제로 바꾸겠어요. 왜냐면 이분이 라벤더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백화? 그러면 한 번씩 내 차 조수석에 그녀가 타기 전에 백합을 올려두겠어요. 그러면 이 차의 공간은 어떻게 된다? 차별화 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라디오 주파수는 항상 클래식 주파수로 맞춰둬요. 왜? 함께 있어도 대화에 전혀 방해되지 않다. 내가 아는 곡이 있으면 설명도 해주게 되는 거고 자기만의 어떤 주파수 이것이 바로 개성인 건 거야. 내 차를 탈 때만이 느낄 수 있는 뭐다? 나만의
변하지 않는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자동차 매너. 저는요, 당연한 매너지만 안 지켜. 저는 차 문을 제가 항상 먼저 열어줘요.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는 물어보고 차를 가지고 나가요. 왜냐면 불편한 데다가 마음에 안 들 경우 내가 쉬러 나간다거나 이러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물어요. 데려다 주기 전에. 왜냐면 내 집을 알려주는 게 불편한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의 생활 환경이 밝히고 싶지 않아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잖아요. 어디에 살면 잘 살고 어디에 살면 못 살고. 그래서 그것을 배려해주는 거죠. 그리고 창문 열어서 꿈종이 이런 거 함부로 버리는 거. 여자든 남자든 그거 하나만으로 아웃 당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특히 남자를 차를 탔는데 이게 새 차다. 근데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특히 자기 차에 상당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물건이 아닌데 막 열어보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자, 다음으로 진정한 튜닝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대부분은 자기가 만족할 수 없는 차를 사게 될 경우 아반떼가 포르쉐가 돼버릴 정도로 튜닝을 해요. 차를 못 바꾸니까 계속 거기다가 뭔가 갖다 붙인다니까요. 화려한 플러스 화려한 뭐예요, 여러분? 천박함이에요. 너무 화려하게 빛나는 금은 가짜로 보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대신에 저는 어떻게 튜닝하는 줄 알아요? 항상 새 차처럼 상대가 탈 때 깨끗하게 청소를 해둬요. 그게 나한테 튜닝이거든. 그리고 상대가 가장 편하게 앉을 수 있게 좌석 조절을 해줘요. 등받이부터. 그리고 책 같은 것도 뒷좌석에 탁 놔둬요. 그게 나한테 튜닝이거든. 그리고 트렁크 구비품목. 대부분은 트렁크에 뭘 넣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넣고 다니는 게 있어요. 우산과 돗자리. 때론 해변가에서 그냥 돗자리 펴고 들어누워서 별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잖아요. 차에만 이렇게 있으면 깝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릎 담요. 그 사람만을 위한 무릎 담요를 다 가지고 다니면 추울 때 잠시만요. 그래서 가서 처음 만나더라도 무릎 담요를 다 갖다 주면 다 차별화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커플일 경우 이것은 연애 고수만이 알고 있는 마음을 침몰시킬 수 있는 기술. 상대에게 너 운동화 사이즈는 뭐냐? 나는 245야. 그러면 트렁크에 커플 운동화를 딱 준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걸어야 되는 거잖아. 자기야 운동화 줄게. 딱 하면 커플 운동화가 딱 있는 거고요. 그거를 갈아 신고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엄청난 차별화. 요즘 여자들 높은 곳 신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공원 같은 데 가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가다가 발목을 삐을 수도 있는 거고. 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사진을 보면 여자들은 뭐가 보일까요? 이 풍경이 보여요. 왜? 남자가 요거 보러 가자고 옷 입었으니까. 근데 남자는 뭐가 보이나요? 아무도 안 보여요. 왜냐면 이 안에서 무슨 짓을 할까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솔직히 내가 이렇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바로 이뻐 이러면서 튀어나와야 돼. 바로 차문을 나오면 일단 남자는 야 오늘 스킨십 이제 실패했네 이게 아니라 밖에서 딱 보고 있을 때 무릎 담요도 살포시 얹어주면서 춥지 않아요? 들어갈까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요 저는 이 차에서 저만의 손잡는 기술이 있거든요. 대개는 탁 이렇게 잡거나 이러잖아요. 저는 안전벨트 안 매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맸는데 왜 안 맸다고 하지? 그러면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전벨트예요. 그래야지 저는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요 녹살에 이끌려가는 거라니까요. 자, 러브 어페어 OST 5번부터 14번 트랙은 뭘까요? 대부분은 이 키스로 이어지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5번부터 14번을 딱 틀어놓잖아요.
자연스럽게 키스를 불러내는 음악이에요. 이것은 메모해 두셨다가 한번 탁 들어보세요. 제가 연애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 설득을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행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기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연애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왜 연애 신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뭐 잘생겨서? 제가 뭐 능력이 많아서? 제가 연애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 설득을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연애는요, 끊임없이 결혼과 이별로 가기까지의 설득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CF처럼 설득해야 되는데 지루한 영화처럼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설득의 제왕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에도 원리가 필요하거든요. 이름하여 이성의 마음을 설득하는 3대 원칙이에요. 명분이 중요해요. 이 집 커피 맛 되게 좋다. 준우야, 우리 집 갈래? 어? 아니, 내가 요즘 핸드드립 커피를 배우고 있거든. 너한테 내가 만든 커피를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이러한 명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대답하기 쉬운 명분일수록 금방 오케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 집 갈래? 응? 가고 싶어도 응?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자로서의 어떤 너무 쉽다라는 어떤 인식 때문에 거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미지와 시각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글이 쉽게 다가오나요? 만화가 쉽게 다가오나요, 여러분? 만화가 더 쉽게 다가오잖아요. 저는요, 자기는 나를 왜 사랑해? 라고 많이 묻잖아요, 사귀게 되면. 그렇게 물었을 때 단 두 마디로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빠. 응? 오빠는 나 얼마나 사랑해? 글쎄, 내 눈 한번 가려볼래? 이렇게 가리고 있어도 네가 보일 만큼 널 사랑해. 아, 몰라. 이게 바로 시각적인 언어예요. 마음속에 뭐가 그려지나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갈등을 최소화할 때만이 우리는 빠른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카카오톡으로 이성을 설득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그냥 카톡으로 보내는 건가요? 우리 함께 커피 한잔 할래요? 머릿속에 커피? 어디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망설여지나요? 안 망설여지나요? 우리 여기서 함께 커피 한잔 해요 라면서 내가 준비해온 내가 알고 있는 장소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는 건가요? 근데 보세요, 우리 함께 커피 한잔 할래요예요? 아니면 우리 여기서 함께 커피 한잔 해요잖아요. 이 미묘한 차이에 설득력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상대는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하겠어요? 물어보거든. 여기가 어디예요? 나의 어떤 미끼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스파게티 먹으러 갈래요? 그 맛있는 스파게티 사진, 그리고 스파게티 메뉴, 그리고 사람들, 이런 걸 같이 보내면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공을 들였구나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을 들였다 하면 그 마음이 감사해서 그래, 커피 한잔 먹어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약간의 어떤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기술이에요. 자, 저인 도착. 대부분 이걸로 땡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뭐다? 지도를 첨부하는 거고요. 왜? 광목로에 한 개가 있을지 두 개가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 이 작은 차이로 인해서 상대는 뭘 느끼냐면, 아, 이 사람은 되게 매너 있고 자랑하구나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내면을 이미지로 형상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카톡 프로필 사진에 따라서 설득력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프로필 설정 사진은 뭐냐면 음식이에요. 내가 음식인가요? 1차원적인 사진을 두면 1차원적인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다?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떤 사진이 좋나? 좀 내면의 내숭을 떨 수 있게 탁 어디 책을 탁 보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박물관에서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사진이지. 이런 게 뭐다? 나의 말에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행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대놓고 우리 여행 갈래? 아니 뻔한 속 보이잖아요, 그죠? 대개는 우리 경주에 놀러 가자, 같이 안 갈래? 너랑 여행 가고 싶어, 가자, 재밌겠다, 갈래 안 갈래? 어떻게 되나요, 이 얘기를 들으면? 아,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서 뭘 하지? 얘가 무슨 속셈으로 가자고 할까? 생각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나요? 갈팡질팡하게 되고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설득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주윤아, 너 한정식 좋아한다며? 응. 그럼 혹시 수경 식당이라고 알아? 아니. 경주에 있는데 찰보리밥 정식을 주문하면 우렁 된장찌개와 맛있는 반찬들이 나오는데 맛이 일품이야. 나 그거 되게 좋아해. 아, 그리고 너 분위기 좋은 곳에서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잖아. 응. 청선대 근교에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되게 많다? 경주 야경과 왕릉을 바라보면서 마시는 아메리카노의 풍미란? 아, 완전 좋을 것 같아. 아, 첨성대 주변에 꽃길이 있어. 그 꽃길을 거닐고 있으면 내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 대박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꼭 함께 같이 가고 싶은 여행지였는데 너랑 함께 같이 가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오고 싶어. 우리 같이 경주 가자. 그래. 어때요, 여러분? 누가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동요되겠나요? 여기에 규칙은 간단해요. 상대방이 어떤 좋아하는 기호를 반영했을 때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한식 싫어하는데 야, 우리 저기 수영식당에 살보리밥 먹으러 가자. 너나 먹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설득해야지 이것도 100%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나마 한번 가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그나마 심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그나마인데 야, 우리 여행 안 갈래?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애 컨설턴트 성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